네, 이렇게 가뜩이나 테러에 민감한 미국에선 불안감 속에 이제 반이슬람 정서까지 급속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원 같은 이슬람 종교 시설들이 테러 협박이 이어지는가 하면 이슬람 교도 집에 누군가 총을 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은 LA 박병일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한 이슬람 사원입니다. 사원 곳곳에 배설물이 칠해져 있고 악취가 진동합니다. 이슬람 경전인 코란도 배설물이 묻은 채 찢겨 있습니다. This is very unexpected and quite honestly quite shocking. 플로리다주에 있는 이 이슬람 사원은 테러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I'm personally have a militia that's going to come down to your Islamic society in Pinellas County, firebomb you, shoot whoever's there on site in the head. 미국 내 여러 이슬람 사원들이 파리 테러 사건 이후 이런 협박에 시달리면서 FBI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So this is a terrorist act because what you're doing is you're putting fear into the hearts of people. 이슬람교도 가족 집에는 누군가 총을 발사했고 이 흑인 택시 기사는 이슬람교도처럼 생겼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IS 테러 이후 미국 내 반이슬람 정서가 확산하면서 이슬람교도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SBS 박병일입니다.